진짜 TV. 그 기자가 됐던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글로 쓰다 보니까 제 글을 보셨던 분이 그분 신사했어요. 신문사도 그분이. 예. 그래서 브릿지와 밴드에서 제 글을 보고 기자로 활동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기자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비교 인연으로. 예. 그리고 북한에 대응하십니다. 기자도 활동하시고 방사도 활동하시고 그럼 방송사 부패도 좀 나가시는 거 아니죠? 지금은 많이 못 나가요. 방송사는 제가 가장 힘들던 시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그리고 인연을 다 그런 멍청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종교를 무조건 가져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주변에 다 기독교인밖에 없었어요. 불자는 진짜 얘가 불자요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를 가야 되나 했는데 꿈에 성경이랑 십자가 있죠. 그 떠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 쪽을 가야 되는구나. 그때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지금도 전 교인들하고 친하고 교회에서 만들어진 지역 아동센터에서 강의한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게 어느 순간 이제 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 중에서도 깨우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교 신자라면 인정해 주시는 거 같이 바르게 믿는 종교인은 누구나 한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서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저 진짜 이기적이에요. 저는 저 행복하자고 기도를 했고 지금도 제가 행복해서 누군가를 베푸는 거지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좋은 만큼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든 것까지는 못하고 내가 좋은 만큼만 하니까 옛날하고 달라지는 게 뭐냐면 옛날은 세상에 대해서 붓고도 욕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또 나를 안 알아준다고 막 화를 냈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제가 그 순간을 즐기잖아요. 그쪽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고 알아주면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고맙고 그러니까 이제 좀 재밌고 또 하나는 이제 그쪽이 바라는 바 없이 제가 베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걸 거절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지쳐요. 옛날에는 지금도 오늘 같은 거 일정이 막 여러 개 겹쳐 있는데 이렇게 꼭 봐야겠다 해서 어떻게든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다른 일정하고 또 겹치게 돼 있고 그러면 그 욕심 때문에 또 딴 일정을 겹치고 항상 일이 트러블이 생겼거든요. 지금은 내려놓아야 될 거는 내려놓고 살면서 그 부처님 말씀 중에 또 얘기했었거든요. 3개의 욕먹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걸로 칭찬을 받는 만큼 또 하나는 그 국을 먹을 수밖에 없어. 그냥 나 즐길 수 있는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나 혼자 다 할 수 없고 또 이것과 마찬가지로 얘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지을 수는 없어. 그리고 모든 건 변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맑고 깨끗한 영혼의 상태에 머물렀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 세속적으로 지지고 볶고 살 때도 있고 이러다가 또 어느 날은 그 마음을 내서 또 맑은 세계로 갈 때도 있고 항상 곡선이잖아. 내가 이럴 때 다른 사람도 이럴 뿐이야. 그럼 영원히 나쁜 사람 없고 영원히 좋은 사람 없고 그냥 나하고 인연이 있을 때 최대한 감사하고 사는 거죠. 사람들이 스님들보다 보면 너무 잘하세요. 알아듣기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야 해갖고 그쪽으로 풀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부인사에서 기도가 그거였잖아요. 부처님의 바른 뜻을 알게 해서 생활이 불법이 되게 해주세요 있잖아요. 일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속에서 네. 주님 뭐 이야기를 해주고 저 부자라고 말하지만 뭐 제가 부술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있지도 않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금강경에서 봤던 내용, 법화경에서 봤던 내용 그리고 내 삶에서 했던 이야기를 늘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나 기독교예요, 불교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처음에는 막 글로 썼다가 지금 글도 약간 색채를 누르고 제가 법화심이었던 시절 있다 했잖아. 오로지 막 계열 지키고 진짜 막 고기 먹는 사람들이 욕하고 막 그랬던 시절.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해안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지었던 법명이 문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문명은 본인 스스로 지은 거예요? 네. 없다. 제가 문명에 대해서 실었던 게 하나 있는데 하나 읽어드려 볼게요. 그게 제가 오른손처럼 두 가지를 썼었어요. 내 안에 양과 늑대와 그 다음에 무명이라는 글을 썼는데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이야 막 그러지만 저는 이 불교 글을 쓰면서 제가 깨닫게 됐던 내용을 쓴 거예요. 이게 오도송처럼 그냥 썼던 내용인데 사람들이 그때서야 이제 저에 대해서 인정해줬던 거거든요. 무명 강민주 무명 밝음이 없기에 다양한 빛을 찾는 무명 이름이 없기에 다양하게 불리는
없고 이름이 둘이 아니라 최고 장점은 최대 약점이시고 매 순간 나다운 방식으로 살아온 날들이 오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운명이라 나다움이다. 정해지지 않아서 이제 운명이라는 게 처음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찾는 거고 운명 두 번째는 한자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불릴 수 있는 이름을 찾는 거다. 그래서 없고 이름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거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네, 좀 더 쉽게 내 안에 양과 늑대 내 안에 양과 늑대 강인 순리대로 흘러가도록 지켜만 본다. 어떻게든 다 살린다. 여전히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눈물이 나는 삶 그러기에 인간이고 인간이기에 내 안에 양과 늑대를 본다. 양에게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럼 늑대는 굶어 죽는가? 오늘도 내 안의 양과 늑대는 서로 같은 모습으로 내 선택을 요구한다. 이거 이후로 이제 제가 어떤 일이 닥쳐도 그거 한 것 같아요. 이 순간에 분명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후로 좀 삶이 되게 편안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저한테 이틀 전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는데 제 차로 상대 차를 주차장에서 긁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왜 재수없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행이다. 인생사고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주차장에서 살짝 긁었기 망정이지 얼마나 다행이야. 다른 더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너무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나쁜 일을 생겼을수록 오히려 이만한 게 얼마나 고맙냐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게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운전을 계속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뭔가 자잘하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제가 잘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해서 사고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나 하늘이 지켜주는 거잖아. 그때 사고 날 뻔했는데 다른 사람이 지켜줘서 안 난 거잖아. 내 능력만으로 된 건 아니거든요. 나 하늘이 지켜주는 사람이야 하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그게 당당하고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사람들한테도 감사하는 거야. 그럼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데 늘 당신이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어느 날 봤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갈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 뭐 기도할 주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진짜 몸이 아프거나 너무 아프면 강도가 못 가죠. 그리고 삶을 너무너무 포기한 사람은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건 어떤 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행복이고 이렇게 움직여서 절에든 갈 수 있다는 거 인연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지금 이 순간이 기적이고 행운이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다가 어느 날 막 부처님한테 손을 따졌어요. 부처님 부처님 너무하지 않아요? 왜 나 진짜 착하게 열심히 사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면서 제가 겪었던 고난을 구구절절 읊었어요. 근데 읊다가 제가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나 그때마다 어떻게 살아남았지? 다시 생각해도 그렇게 힘든 일인데 나 그때마다 살아남을 수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고비가 한 개도 아니고 수십 개인데 그 모든 걸 살아남고 내가 있다는 게 그런 거야. 그다음부터 부처님한테 막 따지다가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구나. 누군가가 보호해주지 않았으면 난 그 고비마다 그런 고비마다 다 꺾어지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치거나. 근데 난 다 살아남았다. 그게 내가 부처님한테 왜 나한테 실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언이 아니라 그 실언이 실언이 업되면 오는 거일 거 아니야. 그때마다 지켜줬구나. 그리고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고 또 하나는 내가 지은 죄를 나중에 참회문을 하다 보면 내 죄를 봐요. 근데 내 죄를 보면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으면 인간으로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근데 제가 인간이잖아요. 그게 뭘까요? 누군가가 내 대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걸 승화시켜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로 된 스님이나 성직자들한테 존경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입으로라도 진심이 아닐 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입으로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을 내리고 구원을 해주면 그 에너지가 생성돼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인연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축복의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씩 더 좋은 이야기 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지금은 제가 솔직히 지거나 써질러는 게 너무 많아서 남의 도움으로 이만큼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한 명이라도 나로 인해서 세상 살 가치를 느낀다면 고마움이다. 그럼 나도 나를 살려준 사람한테 전 그 당시 이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제가 다섯 분을 외쳤어요.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교에 대해서 정립을 해줬으니까 제가 불교를 만났었거든요. 또 관세음보살님. 이름만 부르면 소원을 이루어지니까 제가 그 반야신경 보면서 불교 체계 잡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 부처님. 아무것도 모를 때 나무 아미타불만 해도 그 불경이 저한테 와서 제가 이 길을 가겠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지장보살님. 영가천도하면서 지장보살님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통산악여래한테도 귀했어요. 그 대통산악여래는 그 영호를 진심으로 칭하면 수없이 많은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불교밴드에 법문을 쓰면서 저한테 댓글로 말로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세상을 구하겠다고, 저처럼 힘든 사람을 구하겠다고 들었었는데 실제로 그리고 건 저였어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 있던 거는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있는데, 아까 말한 유명하신 네 분의 부처님, 그리고 대통산악여래. 나는 내 마음이 모든 사람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닫겠다는 내 마음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다 법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섯 분한테 귀의하고, 결론은 그 귀의가 그렇게 시작해서 점점점 나중에는 보살과, 제가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하는데, 아이랑 이 일은 뭐였었냐면, 이제 지장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천도제 기간에 제가 지장 기도를 하면서 아이한테 지장보살에 대해서 말해 준 적이 있어요. 지장보살은 이미 부처로서 깨우칠 수 있겠지만 구해주기 위해서 지옥에 한 명이라도 누가 남아있으면 부처가 되지 않고 보살로서 이제 구해주겠다. 관세음보살님도 자기가 부처의 자리에 올랐지만 내려와서 보살이 돼서 도와 힘쓴다. 그 얘기를 어린 아이한테, 아이가 7살인가 얘기해줬는데, 아이가 딱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신내 엄마는 오늘부터 지장보살하고 관세음보살님이 성불해서 부처가 되라고 해주는 거야. 지장보살이 부처님이 되면 지옥이 없어지는 거죠. 관세음보살님이 다시 부처님이 되면 모든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부탁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알게 된 거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이 저 사람 관세음보살이야, 저 사람 지장보살이야, 그냥 그 사람이 불교의 옷을 입고 있지도 않아. 근데 일상에서 그 죽은 자들을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지장보살의 모습을 갖고, 아내 말 진짜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한테서, 요즘 말로는 경청이라고 하죠, 그 경청하는 사람한테서 관세음보살을 본 거야. 내 주변에 부처보살 다 있네? 여기가 아미타불 세계네? 여기가 극락 세계네?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 지금 이 순간 극락에 있네? 여기 지상낙원이네?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면서 이제 현실을 살기 시작한 거죠. 고생하십니다. 근데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제가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대부분 그 윗세계에서 좀 많이 머무르는데 전 그 머무르는 시간이 되게 짧았다는 거. 왜냐면 곧바로 스승님이 연락 와서 그거 아니야 하면서 딱 내려왔고, 또 아들이 천지식이라고 나오잖아, 법화경에. 먼저 깨우치고 하는데 아이들 말이 가장 정확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 그걸로 해서 제가 현실을 내려와서 현실을 샀는데 가장 좋은 일이었어. 선생님한테 이제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가장 기본은 십선입니다. 십선을 내가 지켜본 사람만이 십선을 어기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 자신도 십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포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십선을 지키길 바라면서 내가 안 지킨다면 그 땅에서는 절대 지상낙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물론 저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십선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십선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대신 십선을 못 지키는 사람을 이해하기로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편안의 세계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수사가 거기 관음도량이에요. 그리고 옷고로 된 관세음보살 상도 있죠. 내가 누구를 불러도 상관없어. 누구를 불러도 나하고 인연 있는 불교의 인연을 끌어다줘.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끌어줬거든요. 그 사람이 꼭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생은 그분이 삼생이 스님했던 분도 있고, 근데 현실을 이렇게 살면서 인연들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분들도. 제가 신행생활을 처음 시작한 초보 불자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헷갈렸던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람들이 지장보살을 불러야 돼요,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돼요, 아미타불을 불러야 돼요, 헷갈리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이 맞는 걸 진심으로 부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관세음보살 부르고 있는데 큰 소리로 지상보살하면 그건 아니고요. 그때는 지상보살을 꼭 하고 싶으면 속으로 지상보살 하셔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진짜 마음이 열린 사람이면 관세음보살 하고 있는 데 가서는 관세음보살 하고 아미타불 부처님 하고 있는 데서는 아미타불 부처님을 해도 똑같아요. 단지 여러분이 마음을 쉽게 모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인지를 잃어서 마음이 아픈 사람은 지장보살을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지장보살을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을 낼 수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더 마음을 낼 수 있고 아픈 것이 낫기를 바라는 사람은 약자열애를 부르면서 힘을 낼 수 있듯이 내 원하는 상태에 따라서 다 나하고 인연 있는 부처님이 다르지만 그 부처님의 기본 소원들이 그 다 인연 있는 중생들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부처님 이름을 불러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신있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게 사람들이 가장 믿는 게 뭐냐면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하던 기도는 한 만큼 내가 1만큼 기도했으면 1만큼의 성과가 있고 10만큼 기도했으면 10만큼의 성과가 있어요. 근데 하다가 말았어도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써야 돼요. 내가 나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도 이루어져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이 있는데